안녕하세요, 돼지 저금통입니다.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. 모여봐요 동물의 숲 다섯 번째 시간. 오늘은 새로운 친구가 세 명이 올 건데요. 여러분 너구리야구리, 오늘의 뉴스는 백희님이라는 분이 왔어. 뭐야, 백희밖에 안 왔어? 다른 애들은? 야! 뭐 리폼 체험 뭐? 아니 다른 애들은 안 왔어? 어? 꼽혔다. 다 뜯어가야지. 다 팔아서 돈 벌어야 돼요. 뭐야, 진짜 백희만 왔네? 푹 쉬는 중. 문 열어! 문 열어. 아이 뭐냐고요. 아, 그러면 일단은 저는 돈을 모아서 빛을 좀 갚도록 하겠습니다. ATM기에 넣어놔야지. 아, 5시가 그건가 보군요, 시간이. 여러분 너구리야구리, 지금은 2030년 5시야. 오늘은, 아, 용남이 왔다. 와, 다행이다. 조금만 늦었으면은 용남이 못 볼 뻔했네. 여기가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인 용남이거든요? 있나 보다. 오, 용남이 뭐야 이거? 악어야? 짐이 그대로 있네. 좋은 거 들어있을 것 같아. 아, 저 뭐야, 용이잖아? 반가워요, 나는 용남이라고 해. 오늘 막 이사 온 참이야. 이삿짐 정리가 지라 오늘은 못 놀지만 내일부터 만컨 놀러 왔다.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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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네. 아, 짐 정리. 짐 정리를 내일 끝난대. 와, 도착하는데도 하루, 짐 정리하는데도 하루. 와, 이건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. 오, 넌 뭐야? 오, 얘가 그거다, 무다. 너 무파이지 친구야. 아이고, 난 무팔이야. 오랜만이가 키운 맛 좋은 물을 팔러 다니고 있지. 아, 여기도 와봤는데 매주 월요일을 나올게. 무설명. 오랜만이가 키운 무는 싱싱할 때 먹는 게 맛있는데 비쌀 때가 있어. 아니 괜찮아, 뭔지 알겠어.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된다. 아, 110원이요? 너무 비싼 거 같은데? 근데 조금만 사보자. 10개 단위로 판다고? 왜 이렇게 많이 팔아? 백무 만원. 아, 백무만 사볼까? 그래, 100개만 줘봐. 자, 비싸졌을 때 팔아야지. 자, 아, 내일 한 200원 됐으면 좋겠다. 아, 나 돈 모아야 되는데 무살 때가 아닌데. 뭐야 비싸져라. 아, 친구야, 너 무 비싼 거 맞아? 진짜 사기친 거 아니지? 뭐야, 뭐 됐어요? 무, 오, 무 구입했다고 마일도 주네? 여기 보면 이렇게 빛나는 거 있잖아요. 이거를 타면 돈이 나오거든요? 근데 여기다가 판 다음에 돈을 묻으면은 다음에 돈을 더 많이 준대요. 그래서 여기다가 만 원을 묻으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묻는 거지? 구멍에 묻기. 와, 아, 내 만 원. 근데 만 원 넣으면은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랬어. 아, 내일 되면은 돈 주는 돈나무가 되어 있을 거야. 잘 자라렴. 어이, 뭐야 이거? 야! 실러 캔슬을 잡았다! 이런 게 있을 거야! 뭐야 이거? 오! 이상한 거 잡았어요! 뭐야 이거? 짜잔! 뭐야, 이거 봐요. 지느러미 엄청 많아요. 이거 팔면 얼마냐? 철갑상어? 아, 실러 캔슬? 12,000원. 에이, 뭐야, 별로 안 비싸네. 박물관에 갖다 줘야지. 여깄다. 아, 여기에 초롱아기랑 실로켄스랑. 오, 설명 좀 읽어봐. 초롱아기, 실로켄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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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, 잡았어. 더 잡아. 무! 무 하나에 100원! 빠지셨네요. 무 샀거든요, 백무. 아, 비싸질까? 내놔봐. 무 내놓으라고, 녀석아. 백희 일어났니? 오, 백희 일어났다. 아유, 이렇게 뛰어다녀, 얘. 날라다니, 막, 이거 난리 부리고 다니네. 예정통한테 고생 안 넣으면 좋겠네. 주인주를 바로 이사 왔어.
어 그래 왜 이렇게 뛰어다녀 너? 어 이야기하러 왔어. 우리 반에 새로운 지민이 왔어. 너도 새로운 사람인데 친구야? 뭐지? 너도 새로운 사람이라니까? 막 뛰어다니는 거 봐봐요. 어 수다 떨자. 곤충이 가까이 있을 테니까 살금살금 가. 그래 너 없니 뭐? 잠깐 시간 있어? 디자인한 거구나. 아 맞아. 아 녀석 내 옷의 멋있음을 깨닫다니 굉장하구만. 해피오마 아카데미 춤 연습. 짜이 짜이. 아, 돈 언제 갚냐고. 아 오늘 지금 한 2시간 동안 해가지고 지금 4만원 벌었거든요? 아니 너무 안 벌림. 아, 그리고 저 돈도 내일 들어온대. 아니. 아, 일어나면 보내라고! 왜 안 주는 건데. 어이가 없네, 진짜. 잠깐만. 요거 바닥에, 아이 디자인을 한 거를 바닥에 깔면, 와! 여기도 이렇게 깔라지네? 신기하다. 커피포트. 우리 집도 좀 뭔가 멋있게 꾸밀 수 있나? 여기도 바닥에 깔 수 있나? 마이 디자인. 오 방에 붙일 수 있어? 어 바닥에 깔기. 오 세상에 수가. 오 무시무시하구만. 벽에도 붙여볼까? 방에 붙이기. 벽에 붙이기. 와 뭐야 창문 원래 없었나? 창문 있지 않았어요? 뭔가 없어진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아, 와 세상에 루스가 멋있어 멋져 좀 다시 놔야겠다. 병원물 좀 치워봐. 와 너무 무서워. 불도 껐다 켰다. 무시무시하구만. 피그2 장식하기는 뭐야? 오 이젤? 이젤이 뭐지? 아 이렇게 돌려봐 좀. 와 멋있어. 어 끌어. 자. 자 됐다. 오 힘들어. 그리고 하나 더. 이리 와봐. 샥 뒤로 와봐. 오샤 됐다. 오 이렇게 하면 아 좀 별론데. 앞으로 좀 더 밀어봐. 오 됐다. 후 좋았어.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리를 만들면 되겠다. 피그 거리. 요로만 지나갈 수 있는 거지. 하나 더 그려야겠네. 오. 오 뭔가 좀 머리랑 팔이랑 붙어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? 오 멋있다. 이것도 전시해놔야지. 아 여기가 맞지. 아 점점 뭔가 좀 그럴싸한데 그래도 많아지니까 숫자가 아니라고요. 아 여기다 맞는 걸까? 이렇게 하는 게? 이렇게 하면은 아 멋있어 진짜 멋있어요. 진짜 멋있어요. 만들어온 다음에 하나 치워. 됐다. 하나 치워. 됐다. 아 이것도 치워. 됐다. 아 멋있어. 진짜? 정말 멋있는 걸까? 이게? 아 멋있죠? 저의 집입니다. 여기 땅에다가는 설치를 할 수 없다 그런 건가? 와 이거 봐! 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된다 이거죠. 집 안에다 설치해야지. 와 무시무시하다 여기 방. 먼저 침대를
구석에다 놓고. 아이고 아이고. 이불. 이불도 이렇게 됐고. 아이고 아이고. 아야. 이렇게. 와. 우와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 진짜? 이게 이게 뭐야 이게? 어 무서워 이게. 어 무시무시해. 여기다가 해놓고 이제 위에다가 닌텐도 스위치를 올려놓고. 어? 아 닌텐도 스위치를 해야 되는데. 돌려 돌려. 닌텐도 스위치를 정면으로 줘. 여기 앉아서 닌텐도 스위치 해. 어 여기서 앉아가지고. 아 됐다. 아 닌텐도 스위치 합니다. 아 시다다. 아 어 진짜 되네.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.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. 나머지 됐다. 이제 그러면은 거울 쓸 수 있죠. 어 변신할래. 머리카락까지 핑크색 되면은. 오 된다. 있다 있다. 오! 오, 뭔가 좀 이상한데? 일단 이 빡빡이 아, 나중에 바꿔. 아, 색이 좀 이상하다. 아, 뭔가 좀 지우개 같아, 지우개. 그 지우개 있잖아. 전보 지우개, 분홍색 전보 지우개 있거든요? 어, 진짜. 아, 두 시간 동안, 아, 돈 벌다가, 아, 도저히 돈 19만 원 거의 다 모으긴 했는데 저것도 내일 들어온대. 내일까지 또 있어야 돼. 아우 진짜. 자 어쨌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시간에는 뭐 그 주민들 다 이제 제가 미리미리 다 받아 놔가지고 그때 한 번에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이거 활짝해지. 해피 정말 해피해? 정말 해피한 거 맞아? 해피한 거 맞니? 박수 짝짝짝 다 됐다! 와! 그리고 해피! 아~ 재밌게 플레이했고요.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. 재밌었습니다. 그럼 안녕! 안녕!